주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한 주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8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11월 23일 오후 3시에 3시간짜리 강연에 잡혀 있습니다. 자, 두리뭉실한 이야기 아니고요. 20년 동안의 닥터케이 노하우 여러분들께 전수해드리는 집중 강의.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생강마루 3층 회의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 뭐 다들 보셨겠죠? 주말 동안에 다우존스 0.80% 상승, 나스닥 0.73% 상승, 반도체 지수 0.89 상승, 자, 독일도 0.47%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미국 3대 지수 전부 신고가 갱신했고요. 유럽도 양호합니다. 다만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64%로 하락했는데요. 여기 밑으로 240일 지지선이 있는데 추가로 하락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 시도 나올 것인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환율도 보시게 되면 1170원과 1150원 사이에 박스권 조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통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로, 달러 이런 통화들도 다 같이 반등세 있으니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강하게 이제 돌파했습니다. 여기 앞전 고점 2142, 2150 이런 라인들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뛰었으니까 매우 양호하고, 그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란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점수가 더 저는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국인은 MSCI 11월까지 또 리밸런싱 해줘야 되는 부분 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도세 넣고 있습니다. 자, 중국 A주라든지 사우디 쪽에 비중을 조금 늘려야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조금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 이런 부분에서 이틀 동안에 상당 금액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도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날짜 매치 됐거든요. 27일 동안, 그리고 27일 동안 매치 됐습니다. 추가 상승 충분하다. 27일은 여기에서 하락했던 기간 동안에 날짜를 보시면 되겠죠. 자, 코스닥도 33일 동안 하락한 부분, 여기 제 상승 구간에서 31일 구간이니까 무난한 상황이다. 여기 밑에 지지권 잘 지지하고 있으니까 무리 없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만나자, 이런 트윗을 날렸어요. 그러면서 조 바이든을 살짝 까면서 만나자 그랬는데요. 북한이 미국에 뭔가 변화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한 하나의 그죠? 핑계거리.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했으니까 너희들도 만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트럼프는 코나에 몰려 있습니다. 자, 다섯 개의 주에서 주지사 선거에서 네 군데가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요. 탄핵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북미 간에 어떤 딜 나올 수 있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지수가 남북경에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산해버리고 탄력 좋은 SK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들어갔으니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어떠한 가시화되는 모양 내지는 상황 봐가면서 또 접근하면 될 테고요. 우리나라는 또 지소미아 11월 23일로 종료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아직까지 입장 바꾼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상황 체크해 보죠. 빨개요. 다 빨개. 예야. 그죠? 포트폴리오 뭐 전부 빨갛네. 자, 노 프라브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간에 닥터케이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좀 많이 올렸는데 주말에는 푹 쉬십니까? 좀 쉬시다가 공부도 좀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하이닉스 매수 포인트 여기서 드렸어요. 퍼펙트 사자마자 올라가고요. 자, 기아차도
여기 단단하게 저항 다 돌파 이후에 받쳐놨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별 무리 없고, 필라 코리아 뭐 박스권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KMW 저점에서 퍼펙트. 추가로 상승한 플러스,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여기서 7% 먹고 끊어내고 다시 들어가서 또 수익권. No problem. 셀트리온 한번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서 수익권이고, 올라간다면 별 무리 없고요. 19만 4천 원권까지 현재 단기 목표치 세워볼 수 있고, 아모레퍼시픽 퍼펙트 매수하자마자 올라갑니다. NC소프트 차익 실현 일부 했고요. 자, 장대 양봉이니까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덴트 사자마자 14%, 2%에서 14% 갔으니까 12%. 닥터케이도 개별주 할 줄 안다.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챙겨내고 다시 추가해서 올라간다면 무리 없다. 필승님은 요거 딱 펴놓고 있어요. 아시겠죠? 비덴트 딱 준비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천천히 가면 돼요. 별 문제 없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IT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 끌고 갈 것이다. 뭐 틀리지 않았고요. 바이오 쪽에 강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5G는 차익 실현 물량도 제법 나오는 것 같고요. 휴대폰 부품은 삼성 폴드폰 판매 호조, 그리고 화웨이의 메스 X 판매 호조, 이런 상황들 때문에 휴대폰 부품 강세. 야, 오늘 남북 경협이 좀 불을 뿜으려고 폼 잡고 있네요. 자, 패스합니다. 나머지 상황, 비교적 현재 동시효과 양호한 상황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상방으로 완전 뚫었기 때문에 천천히 크게 무리 없는 한 홀딩을 길게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또 끊어낼 건 끊어내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출발합니다. 자, 하이닉스 보합권에서 공방이 있고요. 기아차 약간 밀렸으나 뭐 별 무리 없는 상황. NC소프트 추가 상승. 한국 사이버 결제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 자, 비덴트 일단 잘 봐야 돼요. 자, 전일 우리가 먼저 좀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 됐다 이거죠. 현재는 뭐 그만 합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0.03%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지금 현재 개장 중인 미국 선물 다우존스 선물은 0.06% 하락, 나스닥 선물도 0.09% 하락 중. 자, 비덴트 양호한 모습으로 갑니다. 비덴트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올라가면 또 수익이에요. 한번 챙겨먹고 또 수익 나는 겁니다. 필승님 딱 준비되어 있죠? 75주 딱 준비 딱 해놓으세요. 시장가 완전 개별주라서 어그적 그릴 시간 없습니다. 시그널 나가면 바로 딱 던져야 돼. 원로주님도 반갑습니다. 자, 현재 개장 상황. 코스피 0.03% 상승, 코스닥 0.17% 상승.
수급은 별로입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 선물도 453계약 나오고 있고요. 남북 경협이 강세. 자, 바이오 혼조세입니다. 바이오 좀 혼조세고, 나머지 막 그만그만합니다. 자, 현재 기관 외국인 수급이 조금 뭐 시원찮은 상황이고, 일단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장대 양봉 이게 진짜 의미 있거든요. 코스피. 자, 프로그램 매도세 출회 중입니다. 30억, 100억 코스피, 코스닥 각각 프로그램 매도세 출회 중. 자, 화면 이렇게 지금 뿌옇게 바뀌는 것은 유료방에 지금 채팅 날려드리는 중입니다.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그것만 날리는 거 아니겠죠? 일일이 시장 상황 분석 다 날려드리면서 풀타임으로 여러분들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죠?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잡아다 주는 고기를 그냥 받아 먹을 것이 아니라. 자, 5만원권을 빨리 올라타야 돼요. KMW는. 그리고 비덴트. 현재 여기, 우리는 뭐 손절라인, 12,000원 손절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기만 반등한다면 별로 무리 없어요. 추가 수익 충분히 날수 있습니다. 지켜보고요. 자, 기아차. 뭐 걱정할 거 없고요. 별로 못 갔어요, 많이. 그러면 키 맞추기 양상으로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차근차근 포트폴리오 확충해 나갈 겁니다. 누가? 기관 외국인. 하이닉스는 주도주기 때문에 걱정이 1도 안 됩니다. 자, 네이버 사자마자 뭐14% 올라가고, 그죠? 요런 부분들 좀더 조정받고 리바운드 나올 때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 봐야 되겠고요. 일단 안 쫓아갑니다. 자, 이거 우리 팀원들 뭐 여기 꼭대기에서 다 팔아먹었으니까 그냥 지켜보는 정도. 엔씨소프트. 와, 네이버 강해, 그죠? 요렇게 음봉을 크게 밀리면 밑으로 처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갑니다. 야, 그만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누가? 기관 외국인이 네이버 카카오 많이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카카오는 싹쓸이 했었고요, 그죠? 카카오 이거 보십시오, 그죠? 많이 사 들어왔었고, 네이버는, 네이버도 이거 보십시오, 기관, 그죠? 추가로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이오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HLB 이거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 12만 4,000원, 여기 깨지면 곤란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다?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했죠, 어저께. 여기 깨지면 뭐 추세 무너지는 겁니다. 강하게 올라갔으면 여기 이렇게 추가 상승해야 되는데, 밑으로 처지면 안 좋은 상황 되는 겁니다. 바이오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오는 것 같아. 매지온 같은 경우 여기
매도 포인트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훅 빠져요. 야, 빠졌다. 좀 땡기긴 땡기는데 이 뭐야 이거. 그죠? 양호하네요, 양호. 그죠? 삼성전자 약보합, 하이닉스는 강세. 일단 양호. 하이닉스가 훨씬 더 가격이 좋은 모양입니다. 볼래요? 삼성전자도 지속 상승 스타일로 뭐잘 가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여기 탄탄하게 딱 받쳐놨다가 이제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위로 치고 간다면 충분히 목표치 더 있다. 9만원 정도도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외국 매수자 들어왔네. 기아차. 외국계. 뭐 비슷비슷. 필라 코리아. 그냥 적당히 들고 갈 겁니다. 여기 박스권 상단에 매도할 거고요. KMW. 외국계 약간 매수 우위. 한국이 매수 우위. 이거 밑에 이평선 밑에 다 있습니다. 셀트리온 일단 양호한 출발. 아모레퍼시픽 약간 조정받고 있으나 크게 무리 없고, 엔씨소프트 단기 고점 부위에서 약간 주춤. 비덴트 혼조세입니다. 혼조세. 여기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중요하다. 자, 현재 기관 외국인이 약간 매도세로 출발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우려할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 2155 안 무너뜨리면 양호고요. 자, 코스닥은 여기 667안 무너뜨리면 매우 양호. 조금 무너뜨려도 666 정도만 안 무너뜨리면 별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죠. 환율 약간 내려서 출발. 1165원. 자, 하이닉스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갑자기 띄우네요. 양호. 자, 여러분들 여기 잡주가 하나 있습니까? 그죠? 비덴트도 비록 좀 가벼운 개별 종목이긴 합니다만, 시진핑이 이제 블록체인 이야기 들먹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예전에 그냥 너무 투기적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셔는 또 곤란하다. 대세예요, 대세. 그렇다고 그걸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페이스북에서도 리브라, 그리고 카카오도 자회사, 블록체인이 대세입니다.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제 18만 4천원을 안 무너뜨리고 잘 가면 양호하다. 19만 한 4천원권까지 충분히 갈수 있고, 누가 뭐래도 뭐 바이오에, 그죠? 주축이기 때문에 시장 간다면 셀트리온 안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 나머지 종목들,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하고 폭락하는 시장은 잘 오지 않을 거다. 특별한 상황만 없으면 너무 두리뭉실합니까? 저는 여기 인근에서도 위쪽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위로 갔습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죠? 날짜도 정확하게 맞췄어요. 저번 주 초반부터 갈수 있다 그랬습니다. 갔어요. 일주일 동안. 강하게. 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핸드폰을 보시면서 잘 모른다. 우측 중단에 보면, 실시간 채팅란 꼽혀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좋아요 누를 수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으로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십니까?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시면요. 생방송 내지는 방송 업로드 될때 연락 가니까 시청하시기 좋겠죠. 자, 코스닥 보합센데 남북 경협 쪽으로 코스닥 남북 경협 쪽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 나머지 조금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자, 휴대폰 부품 강세 보이고 있고 5G는 나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특히 바이오에서는 혼조세 막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온이 11% 하락인 반면에 신라젠은 전일 강세에 이어서 또6% 이상 강세. 와우. 화장품 관련도 약세. 코스피는 마이너스 0.17% 하락 중인데요. 조선주 약세입니다. 그리고 음식료 약세, 보험 약세,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뭐 포트폴리오 적당한 상황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비덴트가 위로 좀 가줘야 되는데, 그죠? 여기서, 12,000원 깨면 곤란합니다. 여기를 반드시 사수해야 돼요. 일단 밑에 호가를 탄탄하게 받쳐놨어요. 일단 12,000원권 정도까지는 호가가 제법 탄탄하게 받쳐놨는데 개별주니까 막 마음대로 움직여요. 잘 지켜봐야 됩니다. 동성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다짜고짜 감사하다니깐요. 저도 감사합니다. 자,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 양호 19만 4천원권까지 충분히 반등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사서 3% 빠졌다고 손절했지. 요? 여기서 다시 복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18만 한 5천원 정도. 그죠? 처음 매수 시작했고 매수 의견 계속 드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단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추가로
뭐한 18만 2천 원이 단가라 생각한다면 19만 4천 원 가면 12,000원 오르는 거 아닙니까? 몇 프로입니까? 여기서 손절하는 거 충분히 만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하는 트레이딩이다. 여기 깨지는 거 음봉 크게 떨어지는데 그냥 들고 있는 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손절했습니다. 다시 사놓으면 되잖아. 다시. 그죠? 반등 안 하고 이렇게 확 밀리면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오겠지만 당장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을. 와, 신라젠 무슨 뉴스 있습니까? 어쨌든 신라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반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떠나서 그죠? 뭐 뉴스가 없어요. 그리고 뉴스를 검색해도 쓸데없이 광고 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뉴스 다음 뉴스가 잘 포착이 안 됩니다. 들은 것도 잘 없어요, 아직까지. 자, 필승님. 현대 엘리베이 팔아먹고 하이닉스 들어갔잖아요. 그죠? 별로 큰 차이 없어요. 이게 훨씬 잘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탄력적으로 가도 훨씬 잘 가요. 그죠? 뭐 변명 따위 하고 싶은 생각 없는 거고요. 자, 여기 가도 아직까지 저항권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 혼조세 내지는 가다가 또 뭐 엉뚱한 이야기 나오면 또 확확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하이닉스로 갈아탔다. 3% 가까이 가는 겁니다. 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죠? 지나간 거 다 지워버리세요. 머릿속에서. 아, 뭐는 얼마로 갔던데, 뭐는 얼마로 갔던데.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그 다음 매매가 안 됩니다. 반대의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직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제가 5일 매매 이틀 만에 한 2,400달러 이상 수익 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상방이라고 딱 이야기하고 여기서 그냥 종료했습니다. 12시 넘었기 때문에 이 상방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 제가 아쉽다고 좀 더 들고 갈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빠졌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는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는 아이 그때 안 팔걸 그럼 이만큼 더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안 팔아서 이렇게 쭉 빠지면 어떡할 거냐. 그죠? 시사하는 바 있어요.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안 팔아서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아서 쭉 빠졌으면 어떡할 거냐. 그렇게 강조드립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지나간 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하는 순간 매매가 다 엉켜버리고 안 됩니다. 지나간 거는 교훈만 가슴속에 새겨두고 나머지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빨리빨리.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러한 상황 나올 때 또 그렇게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희망이 요새 되게 열심히 하던데. 형이 되게 사준다니까 요새 그거 먹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야? 아이고. 뭐 그만그만한 상황이에요. 별로 뭐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닙니다. 그냥 살짝 숨 고르기. 살짝 숨 고르기.
자, 선물을 개인이 1,150개 매수하고 있거든요. 왜 매수하겠습니까? 야, 미국 신고가. 야, 죽인다. 응? 그죠? 그렇게 하고 지금 선물 매수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위로 쏴주면 외국인이 개인한테 돈 줘야 돼요. 그죠?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장 초반에 조금 포지션들, 아, 선물 옵션 포지션 서로 공방 때문에 조금 주춤한 것도 있고요. 아까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전일 벌써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먼저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다시 돌아서고 있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못 간 게 있거든요. 그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갔어요. 코스피는 여기 전고점 돌파도 했는데. 자, 코스닥은 수급이, 그죠? 좀 시원찮았는데 전일 강하게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양호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아마도 공매도 때린 거, 아, 신나게 걷어들이지 않았을까? 시장이 잘못했다가 강하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공매도 많이 걷어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이닉스 더 갑니다. 1% 가까이 간다. 예이야. 자, 비덴트도 여기 12,000원 안 무너뜨리면 별 무리 없다.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자, KMW도 간다. 예야. 감 돼요. 다 반등해요. 지금 다 반등합니다. 시장하고 같이 움직여요. 아무래도 퍼스픽도 반등하고 뭐 크게 우려할 종목 하나도 없다. 자, 정신건강이 아마 훨씬 나을 겁니다. 비승님 동의가 됩니까? 너무 파다닥거리는 종목 가지고 있었잖아. 그죠? 그러면 잠시 뭐 하다가 다시 보면 막 빠져있거나 막 흔들려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것보다는 안정적인 종목 들고 가는 게 훨씬 이득이, 수익이 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심리가 안정이 돼야 돼, 심리가. 내가 불안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벌써 지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는 조금 흔들리면 놀래가 던집니다. 그러면, 그죠? 확신도 없다는 거고, 그거보다는 안정적인 종목 하시는 게 훨씬 낫다. 최근에 또 참여자 수가 좀 많이 줄어드는 느낌 드네요.
자, 장 초반과 크게 변동 없습니다. 자, 뉴스 하나 있죠.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전부 수출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럼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동안 수출 규제 때문에, 그죠? 호재였던 동진 세미캠, 썰브레인, 이런 것도 빠지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저 추천 안한거 있어요. 그죠? 곧 지소미아 때문에 일본이 강하게 못 나온다는 거 어느 정도 예측에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측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치 경제도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 유추해 나가야 됩니다. 다 하시겠지만.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시 지켜봅니다.
자, 강연회 안내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오후 3시 서울 생강마루 3층 회의실입니다. 두리뭉실한 이야기 아니고요. 핵심 필살기 책자 120페이지 넘어가는 필살기 강의안 가지고 3시간 동안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 밑에 댓글 남기시면 되겠어요.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권유 드릴게요. 아깝지 않은 시간 될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더 갑니다. 여기서 살수 있는 기준, 매수의 기준 말씀드렸어요. 여기 사자마자 올라가요. 그죠? 3.13% 가까이 올라가네요. 자, 그런 기준들 확실하게 한번 짚어가는 시간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로주님, 돈 있어요? 오로주님, 돈 있어요? 아모레 퍼시픽 1차 매수 가능. 자, 시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갔던 종목 이틀 오르고 약간 주춤하죠. 다시 추가 가능한 20일 지지만 한다면 별 무리 없어요. 조금 처져도 한번더 매수하고 하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빈츠님, 반갑습니다. 돈 있으면 아무래 살수 있어요. 아무래. 빈츠님, 돈 있어요? 돈 있다 없다, 빨리. 돈 있다, 1번. 응. 돈 있다. 채팅 날렸어요. 이거 개별주기 때문에 빠르게 승부 나옵니다. 손절도 빠르고 수익도 빨리 나올 수 있어요. 합니다. 닥터케이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전하게 같이 그죠? 저 높은 곳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죠? 자제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빠른 줄 알아요, 이게? 해외선물 이게 얼마나 빠른 줄 아시죠? 지금은 미국의 형님들 잘 시간이라서 좀 그래서 그렇지. 이거 해내는데 그거 못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기 힘들어할까 봐. 그죠? 빈츠님은 너무 작게는 하지 말고 한 100만 원 정도 사요. 100주 사요, 100주. 자,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 대본 돌았습니다. 이거 안 죽어요, 제가 생각할 때.
죽을 섹터가 아닙니다. 인터넷 결제가 확대됐으면 확대됐지. 그죠? 줄어들 수가 없어. 그죠? 먹고 먹고 또 해봅시다. 지금 다 플러스,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이거. 7% 먹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 또 플러스. 자, 주도, 우리 포트에 주력 하이닉스하고 기아차는 그냥 양호, 그냥 들어갑니다. 셀트리온, 이렇게 주도주는 그냥 들어갑니다. 우리 포트의 주력. KMW도 여기서 매수 의견 일단 성공했는데, 그죠? 추가로 더갈수 있다. 일단 생각합니다. 일단 기다립니다. 자, 네이버는 힘 없죠?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TV 방송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따라가면 곤란합니다. 밑에서 여기 지지권에서 조정받고 있는 지지권에서 반등 나올 때 들어가야지. 시큰 오르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물리기 십상입니다. 테레비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나오는 사람들을, 그게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포인트가 오르고 오른 데서 이야기하는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려요, 단기간에. 나중에 길게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뭐 베스트 포지션 아니죠, 포인트. 빈츠님이 기아차가 없다 그랬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뭐 죽을 것처럼 보입니까? 없죠? 이 죽을 것처럼 보여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버려. 살수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현대차, 기아차 빼고 뭐 있습니까? 현대차 좀 시원찮거든요. 현대차 사라는 소리 거의 안 하잖아. 그죠? 이거 봐봐. 왜안 한다? 여기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런데 기아차는 다 뚫어냈네.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어.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 기관 들어온 거 보십시오. 사버려. 들고 가야 돼. 자, 이슈 몇개 있긴 한데, 일단, 미국이 EU나 일본을 겨냥한 자동차 관세, 일단, 유예할 가능성 훨씬 높아졌고요. 기아차는 개별적으로 신임 노조 집행부 이제 결성돼서, 노사 합의를 해내야 되는데요. 노사 합의를 만약에 좀잘 낸다면, 모합이 이런 신차 예약 물량도 상당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전 분기에 그죠? 환율 상황 괜찮았고, 지금 이제 뭐 4.4분기니까 좀 환율이 내려와서 그 득은 못 볼지 몰라도 우리나라 작년이나 올 전반적인 환율의 상황 보면 그것도 크게 우려할 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 2019년 아닙니까? 딱뭐 평균보다 조금 밑인데, 여길 기준하면, 그죠? 또 위에 아닙니까? 별로 환율도 우려할 상황 아니고, 자, 양날의 검이라 할수 있는 환율이 오름을 해서 수출 물량에 대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호재가 있었다면, 환율이 좀 떨어지면요, 자동차 가격이 조금 싸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맞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뭐 대개 폭락, 대개 폭등 안 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도 뭐 크게 우려할 부분 없고, 거의 현대차, 기아차 말고는 우리나라 뭐 그죠? 자동차 메이커가 거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평판이 비덴트 살수 있다 했는데 올라가네. 일단
빈츠님 샀죠? 올라간다. 예야. 사 딱 했잖아. 그죠? 비덴트 매수. 그죠? 사자마자 1% 올라갑니다. 일단. 저점 매수 제대로 한 겁니다. 이런 꼭대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매도 시그널. 우와 올라가네 하고 여기 쫓아가는 게 아니라 14%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매도 매도 매도하고 사놓고 사놓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살 수 있다는데 올라가 있네. 그죠? 기아차 뭐 올라가 있네. 그죠? 뭐 하이닉스는 걱정 1도 안 돼요. 기아차하고 셀트리온까지도 걱정 별로 안 됩니다. 100주사를 했는데 됐어요. 딱 보고 있다가 본인 단가 비슷하게 오면 40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88님은 지금 단가 어떻게 돼요? 단가 더 내려왔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사도 별 무리 없어요. 40주 추가하세요. 지금 사도 별 무리 없어요. 사실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처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자,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2. 코스피는 코스닥은 0.29% 상승. 자, 기관이 코스피 다시 매수세 들어왔고 코스닥 죄송합니다. 외국인은 500억 매도. 코스닥은 외국인이 36억 매수. 기관이 48억 매도. 자, 선물을 외국인이 매도 해 놓으면서 추가로 현재 못 올라가기 좀 틀어막아 놨습니다. 오늘 중국 면세점 화장품 쪽 약간 약세고 의류 이런 계통 조금 약셉니다. 거기 좀 붙들어 놨고요. IT 전기전자 삼성전자는 약간 붙들어 놓은 반면에 나머지 강세. 자, 바이오 다시 강세로 전환하는, 전반적으로 다 강세 전환. 휴대폰 부품 강세. 엔터테인먼트 강세. 남북 경협 강세. 나머지 그만그만합니다. 자, 소부장, 동진세미캠, 썰브레인 이런 쪽 약세. 자, NC소프트 더 가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에 장대 양봉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 뭐 바빠가지고 그냥
예약 매도 걸어 나서 체결됐다 했는데 잘했다 했습니까? 더갈수 있다 했습니다. 더 가네요. 그죠? 그게 맞아요. 이렇게 7일, 8일 하락했던 거한 방에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면 추가 상승하기가 훨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희망, 듣고 있냐? 잘 봐놔. 그런 판단을 잘해야 더 잘해낼 수 있다. 필라 코리아가 시원찮네. 아, 밑으로 한번 코스피 밀립니다. 자, 이것도 이거하고 너무 연계가 많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미국 선물이 살짝 밑으로 밀리는 조짐 나오니까. 이거 봐봐. 코스피도 살짝 밀리는 조짐 나오거든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도면 지켜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크게 밀리면 크게 밀릴수록 별로입니다. 밑으로도 밀릴 수도 있어요. 왜? 선물을 개인이 자꾸 사고 있거든요. 한번 조져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2155 안 깨면 가장 좋은 상황인데, 그죠? 대번에 강하게 가기에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선물 매수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휘청하고 밑으로 처지면 놀래가지고 던지는 애들 넣고 하면 그때서야 뭐 반등해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거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일 강한 상승 이후 조금 쉬어가기 양상인데 크게 무리는 없으나 외국인 선물이 조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개인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 자, 코스피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한쪽은 그래도 잡아주고 있는 상황. 여기 박스권 단기 박스권 밑으로 처지게 되면 곤란한데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10시 반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마 좀 보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 들어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뭐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홀딩 가능하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K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공유 한번 날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최근에 올렸던 주식 기초 강의, 매수 매도에 대한 특강 여러분들 반드시 도움되고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렸으니까 더욱더 머릿속에 팍팍 올수 있다, 꼽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